우리 리프도 마사지. 아직 부었는데. 아이고 잘 먹는다. 역시 봉지라면이 맛있는 걸 아는 거지. 푸딩이 밥 안 먹어? 밥 먹어. 자다가도 그냥 벌떡 누워서. 벌떡 누워서? 벌떡 누워서 밥을 먹네. 우리 푸딩이는. 퇴근을 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양채널 덕질을 한다. 하지만 어느새 마일로가 안겨있다. 다른 양채널 덕질을 가만둘 리 없다. 결국 마일로를 안아주기로 했다. 근데 이제 다소 굴욕적인 토끼 놀이와 림프절 마사지를 곁들인다. 그렇게 한참을 마일로와 꽁냥대는 것이 저녁 일과이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머리만 닿으면 잔다는 걸 잊은 나는 소파에 머리가 닿아버린 것이다. 바로 그 시각, 토르가 비어있는 밥그릇을 감지했다. 지구 종말과도 같은 일이라 토르는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러 간다. 그렇다. 포우를 불러온 것이다. 밥이 없다는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고양이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일로가 집사를 깨우기 위해 등산을 한다. 그의 턱공격은 성공했다. 토르는 최대한 불쌍하게 빈 밥그릇 앞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 밥이 없어갖고 우리 토르가 아우 내 정신 좀 봐 정말. 잠에서 극적으로 깨어난 나는 사료통을 들고 왔다. 짠. 가만 있어봐. 아니 그러나 사료통에는 8마리 고양이의 한 끼 정도만 남아있었다. 집사 인생 최대의 위기다. 빠르게 사료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 끼밖에 못 먹겠는걸? 어우 저런 고양이들 사료를 깜빡하셨다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일 수는 없지. 단일 생산, 단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료가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사료의 골든타임을 현실화시킨 가장 맛있는 시간 30일. 갓 지은 쌀밥이 맛있듯 우리 반려묘들에게도 갓 지은 사료를 선물해보세요. 더 놀라운 건 사료 주문을 깜빡하는 집사들을 위해 정기 배송 서비스도 있다는 점. 이제 고양이들에게 사랑받는 집사가 되어보세요. 헤헤. 주문 하루 만에 사료가 도착했 얘들아. 뭐 보여? 여기 찍힌 날짜 보여? 바로 10월 27일로 만들어진 사료란다. 마일로 와서 봐봐. 박스는 못 참지. 들어왔어. 역시 택배는 생선파와 치킨파를 위해 두 가지를 주문했다. 생선파와 닭고기 두 가지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와. 벌써부터 코가 벌렁거리기 시작한 고양이들이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선 맛. 어머. 포우는 분명 봉지라면이 더 맛있다는 걸 아는 녀석이다. 그걸 또 포니가 따라한다. 토르는 포크레인 건법으로 입안 가득 사료를 물어서 옮겨 먹는다. 다행이다. 고양이들 입맛에 아주 잘 맞는 모양이다. 가드득 가드득 소리. 이빨이 없는 마일로도 적당한 알갱이 사이즈 때문에 잘 먹어준다. 평소엔 투닥거리다가도 맛있는 걸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 게 국룰인가 보다. 냠냠 먹어. 냠냠. 냠냠 먹어. 우리 어르신도 잘 드신다. 와구와구 잘 먹네. 깍쟁이 레아도 주자마자 석션하고 있다. 오 우리 레아도 잘 먹네. 마일로도 기름 손실 올까봐 부지런히 먹는다. 푸딩아, 너 이게 뭐? 하루에 23시간 누워 있는 푸딩이에게도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난감하다. 뭐지 이거? 엉덩이도 아니고? 푸딩이 밥 안 먹어? 푸딩. 요즘 보일러 맛에 빠져서 더더욱 바닥에서 안 일어나는 일어나봐. 푸딩이다. 애기 일어나봐. 요게 요새 아주 그냥 보일러 맛을 알더니만 잠만 자네. 푸딩 이거 봐봐. 냠냠. 신선한 냄새를 맡았다. 엄마 여기서 뿌려줄게. 바닥에 뿌려주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누워서 야, 먹으면 소된다는 옛말이 진짜 맞나 보다. 어? 자다가도 그냥 벌떡 누워서 벌떡 누워서? 벌떡 누워서 밥을 먹네. 우리 푸딩이는 우리 푸딩이 밥 먹는 법 누워서 먹는다.
여러분 소가 되려면 소가 되고 싶다면 푸딩이처럼 하자. 귀여워. 자, 푸딩. 이게 뭐야? 여러분, 누워서 먹을 만큼 사료가 신선하다는 것이지. 계십니다. 웃겨. 마일로. 여러분 마일로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어보았던 이 가마시 사료에 대해서 제가 후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기름기라든지 가루가 적어요. 요렇게 벌써부터 지금 앙코가 달려왔죠? 앙코 여기서 먹고 있어. 뭔가 그 쩐내 있죠? 사료 쩐내. 쩐내가 안 나요. 주문을 하면은 당일 생산을 하고 당일 발송이 되는 아주 신선함을 강조하는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집사들이 되게 원하는 로망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하림에서 이렇게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사료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50일에서 60일을 선박으로 싣고 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합성 보존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긴 할 거잖아요. 근데 가마시 사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딱 사료의 골든타임 30일 동안 딱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 앙부장님이 평소에 변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할인펫푸드의 사료를 먹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매일 2-3일에 한 번씩 응가를 짜주고 있거든요. 혼자서 자력동을 싸세요. 이거는 좀 약간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부장님이 요즘 응가를 퐁퐁퐁퐁 잘 싸고 있다는 점 아주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가마시 사료를 주문을 하시면은 밥그릇 한 개가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섯 개를 모으면은 골드 멤버로 승격이 됩니다. 골드 멤버가 되면 뭐가 좋냐? 요런 귀여운 요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여기 뭐냐면 여기 안에다가 사료나 간식 넣어갖고 애들 보고 빼먹으라고 요런 것들을 토이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웰컴 키트라고 밥그릇 스쿱 턱받이 막 요런 선물들 되게 깨알 같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구매 금액의 5%를 적립해준 아주 파격적인 이런 멤버십 혜택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료 먹이실 거면은 같은 사료로 계속 꾸준히 먹이시면은 이런 골드 멤버의 혜택도 같이 누리면서 네 일석이조 일타쌍피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앙부장님도 이렇게 추천을 하십니다. 여튼 광고로 받긴 했지만 제가 급여를 해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사료이기 때문에 사료 유목민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여주세요. 가마신.